자, 전국의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아입니다. 아, 여러분들. 자, 이거 대놓고 뭐겠습니까? 아, 자랑이야. 학점 자랑 강의? 뭐,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고, 자,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과목명, 그다음에 이수 구분, 학점, 등급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데,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잠시만요. 처음부터. 오케이, 쏘리. 이게 뭐야? 그래서 대놓고 학점을 이제 자랑하겠다 이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를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9학년도 다시요. 자 2019학년도 자 여기서 이제 2학년 그죠? 2학년을 이제 다닐 예정이고 요 성적은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가 되겠죠? 자 어디까지가 1학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2018-1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계절학기를 제가 3학점 바로 들어봤거든요. 계절학기를 3학점 바로 때렸습니다. 여름 계절. 자 그리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습니까? 2018-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바로 이제 학점 자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학기 총학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4.5야. 만점이 4.5인데 자 그 중에 몇 점인가요? 보이십니까? All able, all able, all able, all able, all all. 그래서 뭐겠습니까? 4.5다 이거야. 그래서 상장도 받고 막 이래저래 인스타에다 자랑질 오지게 씹으려 놨고요. 그런데 뭐겠습니까? 실현 아닌 실현이 옵니다. 여름 계절 학기 때 자 A를 맞습니다. A. 실현 아닌 실현이 옵니다. A를 맞습니다. A. 실현 아닌 실현이 옵니다. A를 맞습니다. A. A면은 이제 4점이에요. 4점 만점에 4라서 잠깐 4 맞고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갔는데 아! 요건 이제 패스예요. 패스. Fail or pass. 그러니까 P or F인데 그냥 패스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지나가면 되고 여기 이제 빗불 있잖아. 아, 요게 이제 5점 하나가 남았고 나머진 뭐겠습니까? 4.5점 만점에 빗불 하나를 빼서 4.37점 이렇게 봤습니다. 4.37. 자 그러면 아니 A불 이렇게 받고 이게 왜 A고 B불인지 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썰 좀 풀어드릴게요. 여름 계절학기 때는 솔직히 좀 방심을 했어요. 분명히 이 교수님께서 어디 나오는지도 다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세세하게 외우지 못했어요. 진짜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걸 한자 한자 다 외웠어야 되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못 외우면서 기말고사에서 초점 박살이 나면서 바로 A불을 못 맞고 A로 받았죠. 교수님이 참으로 지극히 합의로운 분이셨다. 그래서 기말고사 거의 반타작인 것 같은데 A를 받는 기적의 강의였습니다. 자, 요건 뭐냐. 자, 빗불. 바로 이제 바로 이제 난사를 당했는데 이거 이제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왜 게릴라 폭탄을 맞았냐면 이게 이제 글쓰기 강의잖아요. 그죠? 글쓰기 강의인데 제가 개요에서 주제 이탈을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요 뒤에 서론, 본론, 결론 글을 쓰고 최종적으로 보고서 최종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요에서 주제 이탈을 해버려서 더 이상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개요에서 점수가 거의 C를 받아버리면서 회복을 했으나 빗불에서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자, 그런데 벌써부터 댓글에 어떤 거 있을 것 같냐면 전공 하나 듣고 나머지 다 교양이네 개꿀아님. 1학년이라 전공을 수험 신청으로 파고들 수가 없었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쉬고 나머지는 일과 과제 이 시험 공부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쪉지 않았습니다. 빡빡했고요. 법 쪽이나 이쪽으로 나간 친구들은 거의 뭐 4.5 맞는 친구들 꽤 있어요. 이게 적지가 않아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약간 놀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점 잘 씹어드시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글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학점 잘 받는 꿀팁은 뭐임?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학교도 다 다르고 교수님도 다 다르고 그 과목의 특성도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다면 학점 개꿀러로 다 받을 수 있음. 일반화에서 제가 말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강의 평가 사이트. 자, 다시 쓸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각 학교마다 이 강의는 출석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과제는 특성이 뭐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시험은 본다 안 본다. 본다라면 어느 부분에서 그 교수님 출제하셨다라는 게 학기마다 그 교수님들마다 아주 정보가 확실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이트를 참고해서 그 과목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PPT만 외우면 될까? 아니면 다 필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교수님 말을 갖다가 다 녹음을 해야 되는 걸까? 폰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시간 배분을 하고 어느 강의는 가야겠다 어느 강의는 좀 째도 되겠네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아주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학점 공개였고요. 제가 내년에도 올해죠 또 학점을 받으면 공개를 해서 좀 억으로 좀 끌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제 전공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겠지만 다시 학점 공개로 어느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였습니다. 1, 2, 3, let's go!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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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